이렇게 내려야 되죠. 내려야 되죠. 쓱 들어와 얼른. 그냥 두 번 잠겨주는 것 거야 찬우야. 삼상후이 가든이 있는데 길에서 좀 올라와야 돼요. 오른쪽으로 식당이 있나 싶은데 이게 가든입니다.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. 굉장히 맛있어요.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쪽에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면회 오시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이 또 따로 있고 룸이 따로 있고 소형견, 반려견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있어가지고 밑에 몇 군데 갔는데 유명하다고 그러고 맛집에 몇 군데 갔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서 그 서러움을 여기서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. 쭉 추천드립니다. 괜찮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PC방입니다. 아이비스 PC방인데 완전 그냥 주택가입니다. 그냥 주택가. PC방이 켜진 것 같진 않은데 켜졌다고 합니다. 일단 가보겠습니다. 네가 봐. 꽂은 거 아니야? 불빛 보이지 저기. 아 불빛. 야 이게 PC방 돌아가는 거야? 가봐. 아 근데 또 들어가면 시설은 좋아. 소리 나는 것 같다. 이 정도에서 나름 유명한 PC방이야. 안에 잠깐만. 안에는 좀 찍기. 그렇지. 잠깐만 보게 어떻게 생긴가 보게. 아 PC방 맞네.
느낌이 들 것 같고. 중화루라고 있어요. 이쪽이 맛집이에요. 또 괜찮습니다. 오시는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맛이 괜찮고 깔끔해요. 바로 준비됐어? 바로 준비됐어? 뛰어! 블로그상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곳인데 가격 저렴하고 괜찮습니다. 삼겹살 11,000원 정도 하고요. 칼집을 좀 많이 내놨는데
좀 특이하게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. 가. 생활 잘해!